피망을 이제 그 다이스를 해줄 건데 다이스에 대한 피망을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이 단면 쪽 있죠? 이 단면 쪽을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썰면은 다이스가 나옵니다. 오우 소리 죽인다.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피망을 다이스를 해놨죠. 이거 잠깐 건져주세요. 자 치킨 너겟 이대로만 먹어도 참 맛있죠. 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걸로 깐풍기를 할 거다.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고추기름을 낼 거예요.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데 조리법에서 보면은 그냥 하는 도중에 고춧가루를 넣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이 고춧가루가 맛이 상당히 좀 텁텁하거든요. 우리는 오늘 고추기름을 내서 새빨갛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. 자 지금 고춧가루가 좀 이렇게 탄 것처럼 색깔이 나죠? 자, 이제 기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고추기름을 이렇게 빨간 고추기름을 냈죠? 이제 여기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늘이에요. 다진 마늘. 자 양파 다지는 거 간단하게 강의. 자 양파가 이렇게 있죠? 그럼 양파를 칼집에 이렇게 이걸 하고 해도 돼. 칼집에 이렇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쪽 이렇게 갈라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썰어주면은 다이스가 돼요. 자 불을 킵시다. 가스 꺼졌네. 불을 키고요. 자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 들어갔어요. 고추기름 아까 고추기름 낸 거에 마늘 들어갔고 자 생강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파 넣어주고 대충 마늘 이렇게 아까 양파랑 피망이랑 다져놓은 거 있죠? 이거 넣어줍니다. 이게 원래 색깔이 그 빨간 피망도 있고 노란 피망도 이뻐야 좀 이쁜데 노란 피망밖에 없어. 지금 빨간 피망이 별로 없어. 그래도 되게 잘 볶아지고 있죠. 자,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, 그 다음에 물 붓고 자, 물 붓고 여기다가 설탕 설탕 넣고 자 간장 자 식초 자 후추 자 지금 이렇게 깐풍기 소스거든요. 이게 야 이거 잘 안 보인다. 예 빨갛죠. 빨갛고 지금 이제 그 파프리카 들어가서 색깔이 이렇게 이쁜 겁니다. 잉? 자 어느 정도 졸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다가 치킨 튀긴 걸 투입합니다.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이렇게 걸쭉해지잖아요. 어? 자 깐풍기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. 자 이렇게 깐풍기가 완성이 됩니다. 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깐풍기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중식이 정말 쉬워요. 자 이렇게 해서 깐풍기가 완성이 됩니다. 먹어볼까요?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안녕.